주리 씨도 아시다시피 몰수를 하다 보면 내려가잖아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옆에 누우면은 멜롱 어? 왜 이게 안에 안 들어가 있지? 오늘의 고민 여인, 당신. 어디가 고민이어서 왔나요? 저는 아기 키우는 엄마인데 네. 네, 제가 모유수유를 첫 애 낳고서는 3개월 정도를 했었거든요. 주리 씨도 아시다시피 모유수유를 하다 보면 내려가잖아요. 저도 진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오늘 주제도 내가 그래서 되게 기다렸어. 그 전에 우리 고민요. 네. 준비하신 고민 리스트 좀 봅시다. 제가 어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서 첫 번째부터 가슴도 울고 나도 울었다. 나도 알아요. 가슴도 힝 나도 힝 알아요 알아요. 보형물 20년 교체설? 아 보형물은 20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 저도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육아지옥. 그 애는 누가 봐요? 맞아 그래서. 수술하면 누가 네. 봐. 이거 회복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쪽쪽 빨아먹을 상담사 이 선생님을 네. 저희가 모셔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정을 해봤어요. 아 이분이다 이분. 후기가 진짜 막 쏟아져. 주얼리 성형외과 이명우 원장님이래요. 그럼 오늘 쌤은 이 쌤이다. 자 상담하기 버튼 꾹. 어머나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이명호 원장님. 네. 아우 안녕하세요. 와. 누가 가슴 성형 10년 차인 저를 소환하셨죠? 어머 지금 수술하고 오셨어요? 오늘도 많은 여자분들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왔죠. 진짜요. 오늘은 저희를 좀 자존감을 올려주길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선생님들은 뭔가 이게 근엄한 말투와 행동 이거 어디서 배우십니까? 아 그걸 따로 배우는 건 없고요. 네. 환자분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거짓된 정보나 허황된 결과를 말하면 안 되죠. 제가 10년 동안 믿는 거라고는 오로지 정확한 진찰과 이 손?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믿고 오늘 이 고민 리스트를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안이 아주 전형적으로 출산 후에 가슴 처지면서 윗가슴이 없는 걸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 진찰하고 진단과 이제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디 저희 가운 입으시고 저희 아. 좀 따로 진찰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러면은 저희 가서 보시고 오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가시죠. 네. 네. 저 혼자 여기 있어요? 빨리 와요. 근데 선생님 환자한테 적당한 가슴 사이즈는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예, 일단 환자분의 흉곽 크기를 먼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뽕브라 같은 거를 이렇게 위에 덧대 봐가지고 원하는 높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럼 저한테 맞는 크기는 얼마인가요? 한 풀 B에서 C컵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셋째를 3월 달에 낳고 모유수유를 네. 한 뭐 6개월 정도 하고 아 겨울에 막 수술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너무 이제 위험할까 봐 내가 수술 받다가 잘못될까 봐 나는 이제 자식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예전에 비해서 가슴 수술 자체가 너무 안전해지고 대중화된 수술이어가지고 그 수술의 위험도는 그냥 냉장 수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수술 중에 이렇게 저희가 촬영이나 사진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전 사실 젊을 때부터 되게 20대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서 상담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모유수유를 이거 수술을 하고 나면은 못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형물 삽입이랑 모유수유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 자체가 그 유선 조직, 즉 젖샘 조직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 수유가 되는 그런 조직이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아. 그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 즉 보형물이 가슴을 뒤에서 앞으로 미는 거지 어떤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예. 통증은 너무 싫거든요. 통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 뒤에 보형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 근육통이 있습니다. 예, 근육통이 있는데 통증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가지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한 반나절
내지는 하루 정도만 좀 아프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그렇게만 같습니다. 아프면 나한테 어마어마한 게 생기니까. 근데 전또 이제 그 설이 있잖아요. 보형물을 또 교체를 해야 된다고 주기마다. 보형물은 그 치과의 보철이나 임플란트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임플란트 하고 나면 어색하고 내거 같지가 않고 뭐좀 그런 기간이 그쵸, 그쵸. 있잖아요. 보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보형물도 제일 처음 그런 기간이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받는 유방 검진 주기적으로 받아주시고 별 이상이 없으면 10년 이후에도 쭉 갖고 계셔도 됩니다. 예. 그래도 몇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면서 좀 뭐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럴 때는 또 다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재수술에 해당되는데요. 재수술. 예, 재수술 같은 경우는 처음 수술할 때 통증의 거의 10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분의 1? 예, 오. 처음 수술할 땐 근육통이 있지만 재수술할 땐그 근육이 벌써 다 일어나 있으니까 거기에 보형물만 교체를 하거나 그런 수술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형물이 막 갑자기 터져서 이런 막 실려 오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 사고가 있잖아요. 뭐 보형물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까요? 아, 네네. 꽉 눌러도 돼요? 근데 이게 정말 가슴 수술이 다른 성형 수술에 비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이게.